가족과 만나는 신민아 씨. 신민아 씨도 역시 먼저 왼쪽부터 돌아가 주시고요. 신민아 씨는 유리천장에 도전하는 여성 정치인 국회의원 강서영 역을 연기하시려고 합니다. 장면도 바라가지고 계십니다. 네. 목표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 가득한 초선 의원 강선영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네. 정면 아래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른쪽 한번 더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신인아 씨 강선영만의 윗분 담당한 포즈 뭐 있을까요? 네. 두 손을 불끈 쥐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색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주실 겁니다. 정면도 그 포즈 그대로 왼쪽도 한번 네. 윗분 담당 강선영 모습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아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이죠. 2년 만에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신민아 씨. 신민아 씨도 역시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신민아 씨는 유리천장에 도전하는 여성 정치인 국회의원 강선영 역을 연기하신다고 합니다. 정면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네. 목표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 가득한 초선 의원 강선영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네, 정면 아래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른쪽 한번 더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신민아 씨 강선영만의 윗분 담당한 포즈 뭐 있을까요? 네, 두 손을 불끈 쥐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색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주실 겁니다. 정면도 그 포즈 그대로 왼쪽도 한번 네. 윗분 담당 강선영 모습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아 씨 무대 아래